KG 모빌리티가 곽재선 KG 모빌리티 회장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그간 경영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토레스 판매 상승세에 힘입어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과 함께 7년 만에 상반기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KG 모빌리티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부문에서도 자체 기술을 확보해 내실을 다질 계획을 공유하며 코리아 넘버원 이 모빌리티 브랜드를 목표로 차별화된 상품 개발은 물론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에 나갈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